운명이란 없다. 그러나 운명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우연이란 건 없다고들 한다. 모든 건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순간순간 자신이 고심해서 결정한 선택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참 허무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람은 결국 죽는다 라는 운명에 봉착하게 된다. 저기 멀리 보이는 목표가 있다. 그곳에 도착해도 죽고, 가다가 도중에 죽는 수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죽기도 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참 애꿎게도 우리는 어쨌든 죽는다는 것만 알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곳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는 것이다. 신기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그곳에 가려는 사람과 때려 죽여도 가지 않겠다는 사람,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다. 사람은 모습은 비슷해도 전혀 다른 저마다의 성향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 성향이라는 것은 좀처럼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운명이란 건 태어날 때 결정지어진 사람마다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 불변일 것은 아니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또는 당신의 안에서 오는 자극들로 인해 변화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컨트롤할 수 있다. 당신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연이란 없다.